차를 사고 난 후 첫 장거리 여행이다. 이 정도의 평화로운 풍경이라면 갑작스런 출장도 나쁘지 않다. 새 차를 길들이기 해도 좋은 길이다. 아,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움, 따사로운 여유가 기분 좋다. 발음은 꽤 화사하겠는데? 왜들 그래 오늘? 피부톤 맞춰서 얼른들 발라봐. 제 스킨에는 다크한 톤이 맞는데 이번 건 대체로 브라이트한 것 같아요. 베이스 브라이트한 자기가 테스트하기 딱인데. 안 돼요. 난 화장품 바꾼 트러블 짝이에요. 지금도 케어받는단 말이에요. 하긴 우리 제품도 손에만 바르시지? 365일 케어라도 받아? 아, 왜들 이래 오늘? 선미 씨는 어때요? 아, 미안해. 아니 근데 예뻐. 이건 색감 좋잖아. 야, 매니큐어 남는 됐어요. 그만하죠. 피사가 지난달 대비 이 3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 애널라이즈 결과 이 어떤 스타 마케팅이 주력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 런칭 행사에서는 화이트닝 에센스를 메인 프로덕트로 결정했습니다. 에센스는 뷰티 카테고리 안에서 항상 판매 볼륨 1위라는 제품으로서 타 경쟁사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미리 진행된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화이트닝 효과를 주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어필할 것이며 프레스 행사를 통해서는 특히 화이트닝 에센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내추럴하고 현대적인 컨셉입니다. 호텔 행사장도 컨셉에 따라 연출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특히 스타 마케팅을 보강하는 의미로 VIP 게스트 대다수를 피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연예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참가자 리스트업이 다시 확정되는 대로 참석 여부 재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프트 세트 포장에도 완벽을 기해 주세요. 좋았어요. 끝잡 신차장. 기대가 큽니다. 예, 이번에 행사 테마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차장 기획력이야. 알아줘야죠. 신경 좀 많이. 내 번호네? 직접 만든 거구나? 차 바꾸신다는 얘기 듣고부터 만들었어요. 처음 해본 거라 어설퍼요. 아니야, 솜씨 좋은데? 마침 필요했던 건데 너무 고마워. 사장님, 먼저 들어갈게요. 저도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던데. 배터리 충전을 잊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 밖에서 기다릴게. 선미씨, 아직 할 일 많아? 아직 일 많이 남았나 보네. 우리 같이 나갈까? 밖에 춥잖아. 전철역까지 태워다 줄게.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많이 막히네. 연말이잖아요. 차가 진짜 좋아요. 저는요, 새차 냄새가 좋아요.
사장님은 진짜 좋으시겠다. 차가 있으면 언제라도 혼자 다닐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안 치이고. 좋긴 뭐가 좋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 전 오래 탈 수 있어서 좋은데요? 자긴 꿈이 뭐야? 꿈 없어?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하긴 그날에 그걸 알 턱이 없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편 양재쪽으로도 지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시는 길이지만 오늘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월말에 연말에 게다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동량이 참 많은 날인데요. 이렇게 도서관 이동하시는 길 올림픽대로는 한남 반포 동호대교 일대 양방향 모두 10km 안팎으로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도 동호대교 건너서 강남 쪽으로 진입도 참 어렵습니다. 강남 안쪽으로 가셔도 테헤란로는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가 10km 단파으로 밀리고 있고 이렇게 시내길들 중에서는 강북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아, 네. 여기다 이렇게 아, 이런 거 다 섞어서 넣으신 다음에 손으로 싸서 드시면 돼요. 아. 요거트, 요거트. 실수가 되는 질문이지만 역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더 큰 미스테이크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 반지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약혼의 상징이죠. 하지만 전 달라요. 약지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담당하고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제가 저에게 선물했죠. 새해에는 정말 심장 뛰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인터레스팅. 역시 지는 뭔가 달라요. 잠시만요. 해문 잡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아주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이번 한 달이 아주 즐겁게 지났어요. 다행이네요. 아주. 다 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진차장이 요즘 실수를 많이 하네. 자꾸 이러면 내가 오해하는데. 안 그래?
지난 5년간 환상의 드림팀이지 않았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의 파트너십은 인정해 줘야지. 내 서포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진수연 차장은 없었겠지.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지사장 자리는 고스란히 내 차지였어. 두고 봐.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그 새끼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어? 수연아, 나한테 왜 이러니? 어? 수연아, 이러지 마.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Had a great time. 가세요. Just one second.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피 뉴 이어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next year as well. 계획에 없던 일들은 정말 무례하다. 하지만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다만 궁금했다. 도대체 왜 거기 있는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이 문제다. 언제나 원인보단 결과가 우선이니까. 에이프용지 다 떨어졌잖아. 최 대리님, 선미 씨 못 보셨어요? 어? 못 봤는데? 샘플 발송은 다 했나 모르겠네. 한 말 없이 빠지는 거 봐. 정말 매너 없다. 오늘도 안 나온 거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내 말이야. 원래부터 이상했다니까요. 김 과장님, 선미 씨 연락처 모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인사팀이 알아봐. 뭘 연락시키나 해요. 이러다 안 오면 많은 거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질색이다. 복잡하게 엉키는 일은 더더욱 싫다. 평소에 선미 씨가 어땠냐고요? 글쎄요.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뭐라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 타입 있잖아요. 책상위도 언제나 어지러웠고... 어머!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자긴 차 없잖아. 그 십자수를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날이라고 특별한 게 있나요? 뭐 DM 발송하고 컨펌 전화하고. 아, 선미 씨가 뭐랬냐고 물었죠? 뭐 저랑 같이 샘플 리스트와. 아,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날따라 이 화장실에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뭔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고 나온 거 있죠? 연말이잖아요. 애인한테 줄 선물을 책상에 그냥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뭘 좀 두고 와서요. 네. 들어가세요. 네. 그날따라 진 차장님하고 선미 씨하고 참 다정해 보였는데.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미 씨가 진 차장 차에 같이 타고 있는 걸 봤어요. 춥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그냥 바래다 줬어요. 뭐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는데 방향도 좀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분이군요. 제가 마지막은 아니겠죠. 지하도가 트렁크로 바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재밌는 발언이시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 Excuse me?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말해야 되나요? 조심히 잘 들어가요. 나 오늘 주영 늘어난다. 응?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진짜 알아? 응? 이 권진석이가 진수연이한테 오래를 한다 그 말이야. 응? 예. 대리운전 좀. 예? 아, 예, 307호. 네. 에, 이게 다 진수연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응? 아, 내가 왜 막혀봐. 그럼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잖아. 응? 맞아. 서로 피곤해지는 거지. 어? 안녕하세요. 거스름 돈 200원입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날 선물 받은 거예요. 선미 씨가 직접 만든 거라고. 아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뭘요? 아, 십자수요? 까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세요. 그날 있었던 일을 1분 1초 단위로 진술하세요. 사건 당일날 선물 받은 거라면서요. 근데 왜 바닥에 뒹굴고 있었을까요? 그건 창에 매달아뒀는데 떨어졌어요. 매달자마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뭐 차가 험하게 달리기라도 했나요? 뭐 급한 일이라도? 용의자는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라뇨?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따위 조악한 것들을 차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뻔하고 구질구질해. 넌덜머리가 나요. 그래도 이게 선물인데 진짜. 평소에 피해자한테 불만이 많으셨군요.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시체가 들어있었고요. 걔가 왜 그 안에 들어있는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흘 후면 아니 이틀 후면 신제품 런칭 행사가 있거든요. 런칭 행사요? 아 그럼 연예인들 오고 그러는 거 맞죠? 내일 점심엔 공항으로 소속 부사장을 마중 나가야 하고요. 본사 최고 임원을 밀착 수행할 기회가 흔히 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하루만 망친 게 아니란 소리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갈 길이 아직 멀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무도 날 방해할 자격은 없다.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아이고. 감기가 심하신가 보네. 저 이거 3단까지 펼치면은 1m가 훨씬 넘어요. 튼튼한가요? 짐이 좀 무거워서. 이 질기기로는 국산이 최고지. 이 중국산은 약해서 싫었고 이놈은 어찌나 튼튼한지 어딜 들고 가도 부득없다니까요. 여보세요? 권 이사님 계십니까? 여기 회사 일로 좀... 아빠! 전화! 누구? 회사래! 여보세요? 주말엔 전화하지 말랬잖아. 안 그래도 요즘...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어. 무슨 일이야? 어디 가?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트렁크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거기 말고 이 차 트렁크 말이야. 차 뒤에 사람이 들어있어. 나도 좀 전에 알았어. 선미 알지?
회사 알바생. 사람이 들어있다고? 지금 여기 뒤 트렁크 안에? 그래, 트렁크 안에. 죽었어? 모르겠어. 나도 무서워서 그냥 뚜껑을 닫아버렸어. 자기가 좀 확인해주라. 내가? 어. 자긴 남자잖아. 장난이지? 그렇지? 아, 진짜 속을 뻔했잖아. 자긴 남자잖아. 어쩌다 그랬네. 어쩌다 그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텐 그래도 되잖아. 어? 날 믿어. 주말에 원칙을 깨고 달려나온 거 보면 모르겠어? 넌 선미를 태우고 있었어. 내가 목격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날 믿어. 20살짜리 여자의 실종은 지방신문 귀퉁이 기사감도 못 돼. 인적 없는 야사는 어디에나 있고 사체를 안 매장하는 건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지. 뭐 범죄 재현 방송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땅을 파. 가방에서 꺼내. 구덩이에 넣고 다시 흙으로 덮어. 아주 간단해. 아니 뭐 마음에 걸린다면 멀리 시 외곽으로 갈 수도 있어. 강원도, 충청도 어디가 좋아? 아, 마음에 안 드는구나. 걱정 마. 노력한다면 완벽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술 없어? 하긴 위스키 따위를 감춰놓고 훌쩍거릴 위인이 아니지. 월요일 출근까지 30시간 남짓 남아있다. 범인을 찾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친구 매형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야. 대학 후배놈은 청와대에 있고. 네가 받을 데미지가 최대한 작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캥길 게 없다면 뭐가 문제지? 이게 어디 나 혼자만의 문제 같아? 그날 밤 내가 어디 있었는지 경찰이 그냥 넘어가 줄까? 지금 날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소문이 퍼질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남 얘기를 좋아하는지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서 그래? 번거로워지는 건 딱 질색이야. 처음부터 휘말려선 안 돼. 절대로. 너 정말 무섭다. 아주 질리게 무서워. 그래서 요나 지금 나더러 그걸 갖다 묻으라는 거 아니야. 미친놈처럼 원 땅에 삽질을 하라고? 야, 이 쌍. 네가 싸질러놓고 왜 나더러 밑을 닦으라는 거야? 어? 왜? 나쁜 년. 처음부터 네가 죽인 거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미쳤어? 옆집에 다 알쌤이야? 참 머리 작게 굴려 갈보 같은 년. 그동안 내 등골 파먹은 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젠 이렇게 이용해 먹어! 새 선물 집은 너무 센데, 응? 나도 화답을 해야지. 안 그래? 응? 이제 경찰서에 가자. 그게 순서야. 오늘은 같이 있어줄 수 있겠네.
갑자기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 어쩌면 그녀도 숨을 때가 필요했고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조금은 긴 겨울잠을 자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규정 시간보다 빠른 출근은 첫 직장에서부터 이어오던 습관이다. 조금만 서두르면 하루가 훨씬 여유롭게 시작된다. 오늘 런칭 행사는 아이린의 2006년도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마케팅팀 전원은 잠시라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체 리허설 있으니까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하세요. 네. 네. 내일 참석하겠다는 연예인들 많아요, 차장님. 수고 많았어요. 그럼 출발하죠. 네. 최대리, 권이사님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이상하다. 권이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연락도 안 되고. 아니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차장님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세요? 리허설 꼼꼼히 점검하시는 거 보고 저 완전히 감동했어요. 제 이상형이세요. 처음부터 다 본받고 싶어요. 근데요 이건 비밀인데요. 권이사님이랑 선미 씨, 글쎄 그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았대요. 오늘도 회사 땡땡이 치고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까 리허설을 보니까 준비가 아주 퍼펙트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아주 아름다워 보여. 부사장이 반하면 어쩌나. 제가 영광이죠. If I may, I'd like to be part of your entourage. 사장님과 부사장님을 동시에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이제 겨우 1000km를 주행했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시 봐도 새 차가 아주 마음에 든다. 뜨거움에가 이래서 식당까지 그만두고야. 인자부터 나가 야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난 엄마의 대성께.